고민이 있나요? 걱정이 있나요? 우리 태민 아빠는? 아, 저는 아이랑 사실 보낼 시간이 없어요. 직업이 그런 거다 보니까 주말에도 아이들을 가르치러 나가야 되고 평일에도 아이들을 가르치러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이 자는 모습만 보고 그런 얘기에서는 윤정 씨가 선배로서 또 해줄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아직 그 단계인 것 같아서 아직 그 저희 아이들도 이제 엄마 아빠 손이 가장 지금 필요한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일을 가장 활발하게 할 나이에 아이들도 부모가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태민 오빠 같은 경우에는 더 마음이 힘들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아이들을 보면서 정작 자기 아이를 못 본다는 게 마음이 쓰일 것 같아요. 연우하고 맨날 떨어질 때마다 울음바다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알아요. 엄마가 나갔다 오면 자기가 장난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도 이렇게 열어준대요. 나가시라. 엄마 잘 다녀오세요. 어서 다녀오시라고. 어, 파이팅 엄마. 그래서 하영이를 달래요, 연우가. 엄마가 일하고 오면 젤리를 먹을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맞아, 그래서 맞아. 너무 마음 아파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육아 때는 원치 않은 일들이 이렇게 발생이 돼서 애들한테 이렇게 손이 못 갈 정도의 경제적인 위기가 왔었어요. 새벽에 들어와서 잠을 자면은 깜빡 자고 애들이 같이 자고 있어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근데 제일 마음 아픈 게 엄마 나 학교 갔다 왔는데 선생님이 6시간 수업 시간 내내 바깥 그 뒤에 가서 무릎을 긁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내용을 썼는데 내 잘못이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열심히 사는 거 애들이 알아줘요. 딸들이. 맞아요, 맞아요. 그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애들이 다 보는 눈이 있어서 지금은 더 딸들이 저한테 고맙고 잘해주고 해준 게 없는데. 부모가 괜히 미안한 마음이 계속 많이 들어요. 우리가 부모니까. 제가 부모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미안한 불구하고. 마음이. 같이 맞아요. 옆에 못 있어주잖아. 제일 중요한 때가 다 있는 건데.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힘들면은 맡기세요, 자이한테. 태민이는 봐줄게. 한 번씩 누군가가 맞아, 그게 아는 제일 사람이 고마워. 봐주는 게 제일 얼마나 고마워. 행복한지 몰라요. 맞아요. 내가 운전도 하니까 내가 맞긴 해요. 태민이 너무 예쁘더라고 아까 잠깐 봤는데. 아유 우리 오기미 누님 적극적이야.